안녕하세요. 네, 봄철을 맞이해서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비빔밥, 한국의 비빔밥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여기 영상을 찍었거든요. 지금 보시면은 일단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콩나물.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거 이거는 보시면 이거는 깻잎.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렇게 대체져 있는 거는 쌈추. 그리고 바로 옆에 그 옆에 또 보이시는 거 이거는 또 깻잎. 그리고 바로 이렇게 색깔 있는 거 이거는 파프리카. 네, 파프리카. 그리고 마지막 여기 바로 옆에 이거 적색 이렇게 있는 거는 적상추. 이렇게 준비했고, 일단은 그 콩나물이랑 쌈추랑 파프리카는요, 일단 삶았어요. 네, 삶아서 이렇게 예쁘게 정돈돼 있고,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앞에 있는 거는 저 계란이죠. 계란이고, 그 옆에 뒤에 받쳐져 있는 또 참기름, 그 여기는 그 초고추장을 준비했어요. 그리고 여기는 또그 비빔밥의 그 메인 냄비, 양푼 냄비를 밥에 이렇게 넣고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, 여러분. 처음에는 이렇게 그 야채들을 다 씻은 거는 찢어 놓고 데친 것들도 이렇게 다 하나씩 찢어 주세요. 찢어 주시고 가위로 찢으셔도 되고 손으로 찢으셔도 되고요. 네, 찢어주시면 돼요. 찢어주시고, 손이 깨끗한 다음 손으로 하셔도 돼요. 그리고, 그 콩나물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깻잎을 이렇게 해서, 먹을 이 크기만큼 이렇게 잘라주세요. 넣어주세요. 그리고 적상추도 이렇게 풀어주시고, 이렇게 풀어주시고,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파프리카. 네, 이렇게 파프리카도 이렇게 좀 먹을 만큼 해서 약간 잘라주세요. 가위로 손으로 잘라주시고, 이렇게 그냥 넉넉히 넣어야 나중에 좋을 거예요, 여러분들. 이렇게 넣고, 그다음에 계란이 보이죠? 계란을 여기 넣어주세요. 넣어주시고, 여기 참기름? 고추장, 초고추장으로 하셔도 되고, 뭐 양념장 있으시면은 직접 만드셔서 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넣어주시고 비비고 그다음에 참기름 포인트 참기름도 살짝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비벼주세요. 비벼주시고 비비고 해서 일단 밥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야채가 많이 들어가야 몸에도 좋고 하니까요. 밥은 적당, 야채는 많이 넣어주시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잘 비벼지도록 잘 비비신 후, 비벼서 먹어볼게요. 이렇게 해서,
맛있네요. 진짜. 봄 향기가 잔뜩 간직해서 몸도 좋아지고 맛도.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 코로나 이겨냅시다. 감사합니다.